몇 년간 거듭된 거짓말에도 피해자들의 백씨를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이유. 그녀가 한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입니다. 남편 직업이나 뭐 아이에 대한 정보를 다 그냥 공개를 했었어요. 아, 이러면 믿지. 남편이 조직에 있는데 또 국민의 사실이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설마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민증도 깎고 찐X에서 이렇게 누구누구님 세금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차 내용을 공개한 거 보고 믿었던 것 같아요. 그녀를 신뢰했던 또 하나의 이유. 피해자들에게 보여줬던 여러 메시지와 구체적인 통장 내역 등의 캡처본입니다. 그렇다면 이 자료들은 믿을 수 있는 걸까요? 이거 보고 안 믿기 힘들지 않아요? 그렇죠.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. 텍스트 또는 뭐 아이콘, 뭐 특정 숫자의 간격이라든지 또는 그 굵기 농도 또는 블러링 정도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다수 위변조된 흔적들이 검출이 됐습니다. 일단 여기 위에 있는 텍스트하고 2200만 원짜리 글자를 밑에 있는 글자를 따다가 온 거예요. 보시면 육안을 보더라도 농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. 때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격거리가 다 다르다는 거. 의도성 있게 누군가가 영자를 더 갖다 붙여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건 되게 조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. 상습적으로 이렇게 좀 사진을 조작을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보더라도 좀 차이가 있네요.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요. 피해자들을 통해 받은 자료를 확인하던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혜수 씨와 한 달가량 연락을 주고받았던 남자. 이번에 알았어. 제가 그 남자가 없다는 사람이라는 걸. 제가 그 연락하는 번호랑 뭐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번호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 피해자들은 뭐 아빠로 알고 있거나 뭐 남편을 알고 있는 번호고 저는 그 남자 보는 거예요. 아이 저기 야 진짜 나쁜 사람이네 진짜. 한 피해자에겐 재력가 집안 아들이었던 번호가 다른 피해자에겐 본인 남편 번호로. 한 피해자에겐 오피스텔 분양 담당자였던 번호가 다른 피해자에겐 본인 어머니로. 하나의 번호를 여러 역할로 돌려가며 사용했던 겁니다. 심지어 근데 이제 피해자들끼리 그 녹음 파일을 서로 공유했을 때는 별 겹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뭐 담당자로 하는 사람은 직원이랑 그 목소리가 똑같고 이래가지고 1인 다역을 하는구나 좀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. 백 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냈던 실제 통화 녹음 파일 중 일부입니다. 고객님 정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생년월일 앞자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, 먼저 앞서 수익금 지급에 지체가 된 점 너무 죄송하고요. 비슷한 것 같아요. 그 자동이체 신청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요. 고객님 지금 확인 연락 후에 업무가 처리되실 거라서요. 그 신청하신 대출 건은요. 지금 저당권 설정 검토 중에 있고요.